전주 신흥교회가 9대 담임 목사 취임과 원로장로 추대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전주 신흥교회 김대선 명예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예수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전주 신흥교회 9대 담임인 최병기 목사의 취임식과 정세균 장로의 원로장로 추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최병기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도들을 진심으로 잘 들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전주 신흥교회 최병기 목사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익산 3기, 용산 중앙, 목포 양동교회 등에서 사역했습니다.